소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그재그에서 옷을 좀 많이 샀어요. 보여드릴게요. 벌써 무거워. 어떡해. 요렇게나 큰 상자에 총 14벌의 옷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카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옷 되게 많죠? 제가 지그재그 구매 내역가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다 한 쇼핑몰에서 샀어요. 제가 로즐리 옷을 좋아해가지고 로즐리에서 옷을 되게 많이 사가지고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입기 너무너무 예쁜 옷들이거든요. 첫 번째 옷은 제가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했어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미우미우 옷 스타일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딱 미우미우 느낌이 나면서도 여름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이거 너무 입고 싶었는데 영상 찍으면서 그 후에 입으려고 오늘 처음 오픈을 합니다. 오, 셔츠 컬러 너무 예쁘죠? 블루 컬러여가지고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소매 부분이 이렇게 롤업이 되어 있어서 되게 포인트가 되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소매가 통이 커요. 그래서 엄청 시원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추 부분은 이렇게 천 하나가 덧대어 있어가지고 단추가 딱 가려져서 이 부분도 되게 깔끔하니 예쁜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데? 이거랑 같이 입으려고 산 치마도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이거 구매한 지 꽤 돼가지고 교환 반품도 안 돼요.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하지? 맞아야 되는데. 치마는 이렇게 베이지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 셔츠랑 이렇게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딱 미우미우 스타일. 너무 예쁜 것 같아. 치마는 별다른 포인트는 없고 앞에 이렇게 주름 포인트가 있고 안에는 이렇게 바지 형태로 되어 있는 속에 천이 하나 더 되어 있는데 이게 비치는 엄청 얇은 천이어서 안에 속바지는 따로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입을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벨트도 구매를 했어요. 벨트도 엄청 싸게 구매했거든요. 5,000원대 주고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짠! 벨트는 밤색 벨트를 구매를 했어요. 벨트 두께가 손 두께만큼 굉장히 얇아가지고 이 옷뿐만이 아니라 뭐 바지나 다른 옷에서도 잘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5,000원인데 퀄리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입은 거 착샷 따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옷은요, 제가 롱원피스를 구매했습니다. 이 옷은 모델이 입은 착샷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어요. 이 옷을 보자마자 요거는 결혼식 갈 때 입어도 예쁘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여러분 고급스러운 느낌은 하나도 없고 마냥 편해 보이는 원피스여서 결혼식 갔을 때는 못 입고 친구들 만날 때 한번 입었거든요. 그래서 포장을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스퀘어 라인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프릴이 달려 있어서 귀여운 느낌을 주고 이 부분이 이렇게 넓 이렇게 파져있다 보니까 되게 시원하면서 얼굴도 작아 보이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에는 적당한 퍼프 소매가 있어서 이 부분도 되게 예뻤고요. 가슴 밑부분에는 고무줄이 이렇게 잡혀있어서 다리 길이가 되게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원피스였습니다. 근데 이게 막 날씬해 보이는 원피스는 아니더라고요. 모델이 입었을 땐 되게 날씬해 보였는데 제가 입으니까 날씬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군살을 다 커버해주는 그런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였습니다. 세 번째 옷은 화이트 롱 원피스를 구매했습니다. 이거 되게 천사 같은 느낌을 주는 엄청 퓨어한 원피스죠. 화이트 컬러에 자세히 보면 트위드로 되어 있는 원피스예요. 그래서 쇼핑몰에서 구매했지만 마치 백화점 퀄리티를 주는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의 원피스여서 바로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지자크가 되어 있어서 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속치마 당연히 있겠죠? 속치마도 있어서 옷이 그렇게 얇은 편이 아니에요. 살짝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비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화이트 원피스니까 속옷 컬러는 좀 스킨톤으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옷의 포인트는요, 여기 앞부분에 하트넥으로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 부분이 되게 심플하면서도 예뻐서 구매를 했거든요.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대신 화이트 옷이니까 뭐 안 묶게 잘 입어야겠죠? 이것도 제가 착샷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옷은 제가 이거랑 같이 입으려고 가디건을 구매했어요. 아무래도 낮이다 보니까 살짝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디건이랑 같이 입으려고 이거를 샀는데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춥기도 하고 그리고 살 타는 것 때문에 저 좀 긴팔 잘 입거든요. 살짝 두께감 있어서 너무 초여름에는 덥긴 하겠다.
제가 이거 구매한 지 꽤 돼가지고 이제서야 뜯는 거라서. 근데 옷 재질이 되게 부들부들한 느낌이라서 살이 민감하신 분들도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컬러가 은은한 하늘색 컬러라서 되게 예쁘지 않아요? 요거랑 같이 이렇게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잘 샀는데? 여기 옷에 보면 단추를 옷에 이렇게 구멍이 나여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끈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거는 이 원피스뿐만이 아니라 그냥 바지나 입을 때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다. 오, 퀄리티 되게 좋은데? 잘 샀어. 그 다음 옷은 제가 세트로 구매한 옷이에요. 이거는 자켓이랑 지금 입고 있는 탑같이 생긴 나시 탑이에요. 근데 이 자켓은 가격대가 좀 있었어요. 1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는데 가격이 비싸서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좋다고 하길래 구매를 해봤는데 오, 진짜 퀄리티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 옷은 되게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요, 이것도 트위드로 되어 있어요. 트위드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그리고 단추는 실버 컬러의 단추가 이렇게 딱딱딱 달려있는데 컬러 조합이 굉장히 예뻐가지고 너무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름에도 충분히 잘 입을 수 있는 두께감의 트위드여서 이거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랑 세트로 입으려고 산 나시도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생긴 나시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나시랑 디자인은 살짝 비슷한데 컬러랑 여기 수술이라고 하나요? 요런 디테일이 살짝 다른 옷입니다. 요거랑 같이 입으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것도 같은 트위드 재질이고 옆자크가 되어 있어서 요것도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끈 두께가 살짝 두껍다 보니까 속옷 끈도 잘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되게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세트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치마도 있었는데 저는 치마는 따로 구매 안 하고 요렇게 두 가지만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제가 착샷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옷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소개해드릴게요.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나시랑 비슷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옷이에요. 근데 이게 가격이 훨씬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되게 편하고 예쁘더라고요. 컬러가 레드, 핑크, 화이트 컬러로 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도 괜찮을 것 같고 바캉스 갈 때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옆에 자크도 옆에 달려서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 크롭으로 되어 있는 나시여서 청바지랑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청바지도 구매를 했는데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되게 잘 산 것 같고, 그리고 같이 입은 이 가디건은 조금 특이한 디자인의 가디건이에요. 이렇게 앞에 끈이 달려있는데 이 끈을 묶어서 연출을 해도 되지만 저는 묶는 것보다는 이렇게 풀어서 툭 무심하게 풀어주는 요 느낌도 되게 멋있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가디건도 구멍이 숭숭숭 이렇게 뚫려있는 가디건이어서 이건 여름에 되게 시원하게 잘 입을 것 같고, 크롭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되게 디자인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컬러가 여러 개 있었거든요. 화이트 컬러 구매하시면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티셔츠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똑같은 디자인의 색만 다른 건데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퍼프 소매로 되어 있고 스퀘어 넥이어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티셔츠인데 마치 블라우스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좀 고급스러운 느낌의 티셔츠라서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요거는 스카이 블루 컬러인데 색깔이 너무 예쁘죠? 벌써 딱 되니까 얼굴이 환해 보이는 좀 형광등을 켜주는 그런 옷 컬러 색상입니다. 짠, 엄청 예쁜데? 이것도 되게 잘 입을 것 같고 요 퍼프가 너무 예쁜데? 그쵸? 이렇게 탁탁탁 잡힌 게 굉장히 예뻐가지고 요거는 화이트 컬러의 치마랑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컬러는 블랙을 구매를 했어요. 디자인은 똑같고요. 제가 결혼식 갔을 때 아까 그 원피스 안 입었다고 했잖아요. 조금 편해 보여서 대신 이 옷을 입었습니다. 이 티셔츠에다가 무릎까지 오는 검정 치마랑 입으니까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가지고 이렇게 결혼식에 입고 갔다 왔는데 되게 편해서 너무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이 블랙 컬러는 꼭 구매를 해보세요.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진짜 예뻤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옷입니다. 이번에는 화이트 티셔츠에 청바지 조합으로 입으려고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입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죠? 이거는 완전 기본! 기본인데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블루랑 블랙 티셔츠 있었잖아요. 그거랑 디자인이 똑같은데 요거 넥 부분만 스퀘어넥이 아닌 라운드 넥으로 파져져 있는 티셔츠입니다. 이것도 되게 예뻐서 잘 입을 것 같고 이거랑 같이 입을 청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청바지는 이렇게 그냥 기본 무난한 청바지입니다. 이거는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청바지의 포인트는 뒤에 핑크택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 되게 포인트되고 예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자라를 최근에 가보니까 자라에도 청바지에 핑크택으로 되어 있는 바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 비교해보시고 이거 택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자라나 로즐리 둘 중 한 곳에서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되게 예쁘죠? 흰 티랑 입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은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옷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름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로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